카니발 리뷰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니발 2열에서 2열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2열 시트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뭐 카니발은 1열도 당연히 뭐 좋지만 2열이 좀 편안한 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열 시트가 1열 시트보다는 조금 뭐 폭이나 크게 좀 작긴 해도 여유 공간도 좀 있고 그리고 독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열이 가장 많이 좀 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선 2열 공간은 근데 지금 9인승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열, 2열, 3열을 전부 다 좀 앉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이 무릎 공간이 조금 좁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9인승이어도 맨 뒤쪽에 4열은 접어서 경납을 시키고 2열, 3열을 이제 좀 여유 있게 놓고 앉게 되면 굉장히 편한 자세로 앉아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 이번 2020년형 카니발의 2열에 조금 달라진 점은 딱히 이렇게 없는데 우선은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2열에 그 후속 모니터가 장착이 할 수 있고 뒷좌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뭐 달라진 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2020년형에 특히 뒷좌석 2열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 2열에 있어서 하나 추가된 점 하나가 있는데 통풍 시트가 9인승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저희가 받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차량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2열에 통풍 시트가 9인승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9인승은 이 가운데 자리가 없는 독립형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11인승 같은 경우는 좀 적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지금 이 차량에는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2열 승객들을 위해서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220V 가정용 충전 콘센트와 동일한 충전 포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양쪽에 뭐 팔걸이 있고 동립 시트 있다는 거 빼고는 뭐 2열 시트도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은 2열 시트가 거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성 그리고 이제 앉았을 때 좀 편의성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이 1열하고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편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는 또 이렇게 에어컨디션 시스템을 따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2열까지는 카니발은 타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또 마련되어 있는 편의 장비 하나는 내리고 탈 때 원터치로 자동으로 온오프 되는 문도 있고요. 또 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튼. 예. 잘 걸리지가 않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커튼이 있어서 햇볕을 막을 수가 있고 뭐 커튼을 쳐더라도 밖에 외부가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함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수동으로 예. 이렇게 또 깔끔하게 예, 들어가게 되니까 편한 것 같고요. 또 센터 콘솔에는 컵홀더도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제 요즘에 커진 핸드폰은 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 좀 작은 핸드폰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열면은 어느 정도 조그만 또 작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 보시면 컵홀더 같은 경우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1리터짜리, 1.5리터짜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동그랗게 크게 된 컵홀더 또 문에도 장착되어 있고 옆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요. 그리고 1열에는 이렇게 망으로 돼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에도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선루프가 듀얼로 되어 있어서 1열에 있는 선루프,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선루프가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좀 더 또 열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동할 때 좀 개방감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열어서 네, 공기도 순환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디션 시스템 송풍구가 이렇게 천장에도 있어서 조절이 또 가능하거든요. 닫고 열고 뭐 돌려서 방향까지. 네, 그래서 2열까지는 어느 정도 편안한 승차감을 카니발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열의 이제 편의 장비라든지 뭐 간단하게 예,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2열 시트 이제 승차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도 뭐 그럭저럭 1열과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시트도 이게 불편하지 않고 적당하고 해서 또 지금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장 좀 진동이나 충격이 좀 적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어쩌면 1열보다도 2열이 조금 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열에 주로 타시는 분들은 어쩌면 승용차보다도 좀 넓은 공간이고 그리고 시트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뭐 고급 세단의 뒷좌석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공간도 더 넓고 그리고 시트의 조절도 각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니발 3열에 제가 앉아서 승차감이 어떻고 유들기에 3열에 또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2열, 3열 왜 앉아서 이렇게 하나 쓰시는데 일반적인 시승기가 대부분 그 1열에서 운전자의 시승기로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2열, 3열에 타고 계신 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실지 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한번 시승을 2열, 3열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맨 앞에 1열을 제가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절했고 2열도 앉았을 때 네,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앉아 보니까 지금 3열은 무릎이 시트에 닿습니다. 지금 2열과 3열의 시트가 지금 3열 시트가 좀더 폭도 작고 앞에 길이도 좀 짧아요. 그래서 1열, 2열, 3열 뒤로 갈수록 시트의 크기도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2열까지는 앉았을 때 조금 그래도 자세가 편안했는데 3열은 아무래도 시트가 좀 작고 짧고 그리고 앞에 간격도 좀 좁다 보니까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차렷하는 자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앉아있는 위치가 이제 바퀴 위쪽에 앉아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 비해서는 시트가 또 이렇게 막아주는 또 진동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시트도 좀 작은 것도 있겠지만 바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훨씬 진동도 많고 지금같이 방지턱을 이렇게 자, 넘을 때도 2열에 비해서는 확실히 충격도 더욱 있고 업다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조금만의 차이지만 2열과 3열에 앉았을 때도 이 승차감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자세도 좀 불편함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엔 4열에서 앉아서도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4열까지 앉으려고 조절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열부터 2열, 3열을 전부 다 무릎이 닿을 정도까지 아마 시트를 길이를 조절해야 제가 4열에 앉아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에 지금 시트나 이제 승차감은 그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9인승이라 할지라도 6명 정도까지는 보통 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열을 경납을 안 시키고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절이 이렇게 됐는데 4열을 바닥에 경납을 시키고 그리고 좀더 여유 있게 이제 1열, 2열, 3열을 좀 조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6명 정도까지는 좀 조금 편하게 탈수 있는 그렇게 자리가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열에는 지금 편의 장비는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에 전부 다 똑같은 형상의 컵홀더가 두 개씩. 그래서 총 4개가 마련되어 있고, 오히려 여기서는 선루프가 더잘 보여요. 하늘이 더 조망하기가 좀더 좋은 각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풍구도 천장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열에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선바이저가, 측면 선바이저가 있어서, 여기서도 햇볕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똑같이 이제 각도 조절이나 거리 조절도 좀 편하게 될수 있게끔 아래쪽에는 거리 조절할 수, 앞뒤로 슬라이딩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안쪽으로는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1, 2열까지는 승차면 괜찮았는데, 네, 3열에 오니까 네, 승차감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까지는 편하게 탈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열에서는 조금 타기가 조금 불편함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카니발에 지금 3열에 앉아서 모아비 3열하고 조금 뭐 무슨 비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건 한번 말씀을 드리면 3열까지도 독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아비의 3열보다는 확실히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모아비의 3열은 2열을 아무리 조금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앉을 정도로 이렇게 관객 조절하면 뒷좌석에서도 좀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4열을 세웠을 때를 빼고 경납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6명이 탄다 그러면 모아비보다는 훨씬 편한 자세로 앉으실 수 있고 승차감도 모아비에 비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비는 사실은 또 6인승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맨 뒤에 3열은 네, 비상용으로 사용을 한다. 또는 근거리 이용하실 때 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열을 경납을 할 경우에는 6분이 어느 정도 장거리까지는 이동하시는데 편하게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타기에도 아이들을 뭐 3열이 됐건 2열이 됐건 태우고 또 엄마나 아빠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실 분들이 2열이나 3열에 타서 이렇게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도 좀 모아비보다는 훨씬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타고 내리기도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개방감도 선루프가 후석까지 있어서 개방감도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카니발 9인승 4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4열에 앉아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4열은 어떻고 승차감이 어떤지 좀 안내해드리고자 앉아 있는데 앉는 순간부터 앉기도 어렵고 정말 불편합니다. 지금 사실은 시트를 앞 1열, 2열, 3열을 조금 4열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비좋아서 우선 지금 제가 허리를 다 못 피고 있고요. 피면 이렇게 예, 머리가 아예 다 버립니다. 그리고 무릎도 지금 다리를 다 못 피고 꼿꼿이 세워서 완전히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좀 앉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타실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열이 사실은 이제 9인승이라고 해도라도 9명이 타기 위한 차라기보다는 사실 형식 승인을 9인승으로 받아서 네, 승합차로 형식 승인을 받고 또 버스용 차로라든지 이렇게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이제 9인승을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실 4열은 거의 사람이 앉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자리 마련을 위한 자리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열은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고 첫 번째요. 그리고 편의장비도 사실은 뭐 2열, 3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앞에 뭐 3열에서 설명드렸던 으짜, 선바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4열에서는 크게 뭐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편의장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4열에 또 이렇게 마련된 안내문을 보면 뒤로 이렇게 머리를 저처럼 대지 말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언제냐면 그게 트렁크를 닫고 할 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시면 트렁크가 머리에 닿을 정도로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예, 당연히 가장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바퀴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서 범퍼의 트렁크의 가장 끝부분에 거의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오면서 또 거기에 2차 충격으로 이렇게 예, 업다운까지 바운싱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9인승을 선택하시는 거고 사실 9명이 타기 위해서 이 차를 타시는 분들보다는 사서 9인승으로 승인을 받은 차를 타서 타시면서 이제 6명 또는 4명 정도가 타시길 위해서 이 9인승을 사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더 이제 편하게 타시려면 리무진이 있죠. 그래서 뭐 7인승 리무진을 구입하셔서 타시는 게 뭐 가장 편하실 것 같고 지금 저 9인승 또 이보다 더 좁은 11인승이 있죠. 11인승은 이제 똑같은 시트에 2열 3열에 이제 가운데 자리까지 마련이 돼 있어 11인승으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11인승이나 9인승이나 지금 이 4열은 거의 예, 형식 승인용이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은 이렇게 안 된다. 지금처럼 방지턱 넘으면 저처럼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좀 불편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